어젯밤 나는 한 마리의 새가 되었다.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자유로움을 느끼며 이곳저곳을 날아다녔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옆을 보니 한쪽 날개가 꺾여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추락했다. 추락과 동시에 잠에서 깼고 동시에 꿈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나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하늘을 날아다녔는데 이 모든 게 꿈이었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새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이 현실이 꿈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새의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새가 나라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꿈은 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꿈을 왜 꾸는 것일까? 근대로 넘어오기 이전에는 꿈이란 주로 신과 같은 존재와 소통하는 수단이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탁이나 성경 같은 경전에는 신이 꿈을 통해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고대인들은 꿈을 통해 미래를 예견하거나 운명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영웅 탄생 설화나 나라의 건국에 관련된 이야기에도 꿈이 많이 등장하곤 하는데 꿈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자. 고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전투전에 꾼 꿈으로 인해 그의 운명이 달라졌다고 한다. 유세비우스의 콘스탄티누스 대제 전기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는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꿈을 하나 꿨다고 하는데 그 꿈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십자가와 천사들이 등장했다고 한다. 그 천사들은 십자가를 가리키며 이로 인해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로 인해 콘스탄티누스는 큰 승리를 거두고 서방 로마의 황제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황제가 된 다음 꿈을 받들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다. 이렇게 신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던 꿈은 근대로 넘어오며 과학적으로 분석되기 시작했다. 신비의 영역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탐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인데 심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프로이트는 처음으로 꿈을 정신분석의 도구로 이용했다. 프로이트는 꿈 이론이라는 걸 최초로 만들어냈는데 그는 꿈이야말로 환자의 무의식 세계를 반영하는 풍부한 소재라고 생각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욕망을 꿈을 통해 이루기 위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길을 가다 보았던 스테이크가 꿈에 나왔다면 이는 무의식적으로 스테이크를 먹고 싶었던 욕구가 꿈에 반영된 것이다. 즉 꿈은 충동과 욕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통로인 셈이다. 이후 프로이트의 제자인 융이 등장하게 된다. 융은 꿈이 무의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프로이트와 생각을 같이 했는데 하지만 프로이트가 꿈이 억압된 욕망을 보여준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융은 꿈을 가능성이라고 생각했다. 즉 우리의 정신구조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그에 상반되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보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매우 소심한 사람이 파티에서 주목받는 꿈을 꾸거나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성공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고 한다. 즉 융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현대에 들어서는 꿈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있을까? 꿈을 해석하기 위한 많은 과학 이론들이 발전되어 왔는데 그중 첫 번째 가설은 1973년 하버드대학 신경정신과 의사인 앨런 홉스 박사와 로버트 맥칼리 박사가 발표한 활성화 합성 가설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뇌는 잠을 자면서 우리가 하루 동안 경험했던 일을 이해하고 정리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고 그게 바로 꿈이 된다는 것이다. 즉 해당 가설에 따르면 꿈은 뇌가 경험한 이미지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설은 꿈이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다. 즉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꿈이라는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고 미리 대처한다는 것인데 현실에서의 위험 꿈을 통해 미리 경험해보고 이를 통해 위험을 대처해 나갈 방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핀란드 뇌과학자 안티 레본소우 교수가 해당 가설을 제시했는데 이런 꿈의 과정을 시연몽이라고 한다. 당신은 꿈을 왜 꾸는가? 그리고 그 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크의 지식서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